승희쌤의 영상 수업,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던 아이콘을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다가 쉐입을 변형시키고 거기에 트림 패스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려고 하는 결과물은요, 요렇게 트림 패스, 트림 패스 요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을 열어보게 되면 레이어를 이렇게 아예 구분해 놨습니다. 요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요렇게 레이어가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한번 할 겁니다. 자, 에펙에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을 임포트 하는데요. 이때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컴프가 구성이 되고요. 생겨진 컴포지션을 열어주고 우리는 원하는 타임이 다 30프레임, 즉 1초짜리를 할 거고요. 현재 그냥 일반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트림 패스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쉐입 레이어로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모든 레이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로 분리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눈 꺼져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화일. 얘네들은 뭐 지워도 됩니다. 아니면 뭐 눈이 꺼져 있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에코 잘못 지웠네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은 필요 없고 쉐입 레이어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전체 듀레이션은 30프레임에 얘네들 레이어를 29프레임에 가서 Alt 대괄호 닫기를 하면 아웃을 지정하는 거예요. 인과 아웃. 요만치만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제일 위에 레이어를 가지고서 모든 레이어는요. P를 없앨 겁니다. P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제일 위에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솔로. 혼자 보기. 솔로인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펼쳐볼게요. 컨텐츠에 갔더니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룹 안에 패스가 있고 또 그룹이 있고 필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컨텐츠에다 스트로크를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하고 그러면 얘의 쉐입이 스트로크가 만들어집니다. 쉐입이 그쵸. 자, 스트로크는 원하는 두께로 저는 한 5픽셀 정도를 줬습니다. 조금 더 줘볼까요? 스트로크를 누르고 10픽셀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트림 패스 줘볼까요? 에디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자, 스트로크 밑에다 트림 패스를 주는 거고요. 시작 위치에 엔드 값 0% 스톱워치. 짧게 해볼게요. 10프레임에 엔드 값 100%. 10프레임에는 F9. 이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트림 패스가 나타나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요 스트로크와 트림 패스를 0프레임에 컨트롤 C 복사하고 밑에 있는 레이어 통째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두를 켰을 때 모든 레이어에 트림 패스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전체 컴프에 순차적으로 한번 시퀀스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체 컴프의 듀레이션은 한 400프레임 정도를 놓고 해볼게요.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을 듀레이션 400프레임. 자, 그러면 전체 컴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레이어를, 제일 위에 레이어를 먼저 클릭, 쉬프트 키를 눌러서 타임바는 처음에 놓고요. 마지막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메뉴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레이어 요 명령을 실행해서 오버랩 겹치지 않을 겁니다. OK를 해주면 자동으로 시퀀스 구성. 자, 여기 마지막 아웃 지점에 맞춰서 맨 밑에 레이어 아웃 지점 단축키 O 그리고 워크 에어리어를 엔드 단축키 N. 자, 전체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을 스트로크와 트림 패스를 복사했기 때문에 스트로크, 트림 패스가 예쁘게 이렇게 적용되는 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어렵지 않고 심플하게 크리에이트해서 트림 패스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